맥도날드 맥모닝입니다. 저에게 아주 익숙한 맥모닝입니다. BLT 에그 머핀 세트, 드립커피와 해시브라운이 들어있대요. 아, 저는 해시브라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해시브라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해시브라운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건 저는 짜서 싫은데 짭짤해서 이거는 맥주 안주 같아요. 해시브라운. 근데 아침부터 맥주를 마실 순 없고 저는 이 빵 있잖아요. 머핀. 이 빵을 좋아해요. 이게 식감도 좋고 맛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싶답니다. 그리고 집 근처에 드라이브스루가 있어서 더 자주 먹는 것 같아요. 그냥 아침 하기 싫다? 어디 가야 된다? 이러면 맥모닝입니다. 이것도 이름대로 토마토 있고 양상추, 베이컨 이렇게 있어요. 커피도 그냥 쏘쏘. 제가 먹어보니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, 버거킹 이렇게 세 군데 다 커피 맛은 비슷하고 그냥 쏘쏘. 그래도 맥모닝은 맛있습니다. 맥모닝은 말로 하면 되는데 롯데리아는 터치해야 되더라고요. 주문하실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.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예, 그 저기 라이스버거 불고기요. 베이컨, 햄, 에그, 콤보, 커피 포함 4,200원입니다. 리아모닝은 라이스버거가 단종됐다고 하네요. 라이스버거 한 번도 못 먹어보고 끝났네요. 베이컨? 치즈, 에그 이렇게 들었어요.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 정도 있으면 조식으로 딱 좋은데 햄버거랑도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저도 잘 먹거든요. 근데 롯데리아는 오늘 그 드라이브 스루는 처음이네요. 화장도 안 하고 세수만 겨우 하고 왔어요. 롯데리아가 먹기는 이렇게 좀 포장 요거 하는 거는 좀 더 편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봉지를 막 열고 이렇게 싸지 않아도 이렇게 먹기 좋고. 맥도날드에는 맥모닝이 있다면 버거킹에는 킹모닝이 있습니다. 커피가 있는 BLT 오믈렛 킹모닝 콤보로 주문했답니다. 킹모닝은 전지점 다 하는 게 아니라서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. 드디어 킹모닝이 나왔네요. 오믈렛이 혀를 내두르네요. 커피 맛은 비슷한 것 같아요.
오믈렛과 빵이 부드러워서 좋았어요. 킹모닝도 맛이 괜찮아서 조식으로 많이 이용할 듯 합니다.